사실 제가 처음에 한글 듣고 멍했어요. 1년 6개월이라는 걸 사실 이렇게 눈앞에서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한 행위가 그렇게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더라고요.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한 게이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게임을 했나? GTA 산 안드레아스! 이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맥락이라면 다 범법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도 징역을 가야 되겠네요? 세계 최초의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 위기를 넘겼던 대한민국! 이번엔 도티마저 감옥 갈 걱정을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역대 최고 히트 콘솔 중 하나인 플스2. 그 플스2의 역대 최다 판매량 기록이 바로 2004년에 출시된 GTA 산 안드레아스. 컴퓨터 공학도이자 열혈 게이머였던 A씨 역시 GTA 산 안드레아스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당시 한국어 지원되는 콘솔 게임은 드물었고 GTA 산 안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A씨는 해외 커뮤니티를 자주 찾아다녔지요. 그러던 중 2006년에 GTA 산 안드레아스 개인 모드 서버 SAMP 샘플하는 모드 서버를 발견하고 뛸 듯이 기뻤어요. 왜? GTA 산 안드레아스는 싱글 게임이잖아요. 근데 샘플 모드 서버에서는 싱글이 아닌 멀티 온라인 게임으로 즐길 수 있었거든. GTA는 콘솔뿐만 아니라 PC로도 가능했고 PC에서는 GTA 갖고 모딩하면서 막 재밌게 놀았거든. 게임 모디피케이션! 모드 게임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지요. 원본 게임을 수정해서 2차 창작하면서 이리저리 갖고 노는 걸 모드라 부르는데요. 위쳐3가 각겜 반열에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자유롭고 퀄리티 높은 수많은 모드들 덕분이었고, 게리 모드는 아예 본작 갓겜인 하프라이프2에서 독립해 나와서 본작만큼이나 별도의 갓겜으로 칭송받고 있으며, 마인크래프트를 혼자만의 디지털 레고놀이에서 함께 즐기는 무한상상의 멀티 역할극으로 진화시켜준 것도 마크의 수많은 모드 서버 덕분이었습니다. 모드 서버! 게임을 모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서버까지 새로 만들어서 싱글 게임을 멀티 온라인으로 함께 놀게 해주는 거지요. GTA 역시 수많은 모드 서버와 함께 발전해왔고, A씨 역시 GTA 산안의 모드 서버에서 행복했는데, 그래서 그 샘플 모드 서버에서는 뭘하고 노느냐? 본작 GTA처럼 망건 차 뺏어 타고 총싸움하는 거랑은 좀 달라. 이게 또 예전에 아프리카 TV에서 GTA5M 인생 모드 유행했었잖아요. 그거 자주 보셨던 분들은 바로 이해되실 텐데요. GTA 게임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RP, 즉 롤플레잉 역할극을 하는 서버인 겁니다. 벌목꾼, 피자 배달부, 택시기사, 청소부, 트럭커, 농구 같은 시민, 소방관, 경찰, 시청 직원 같이 면접을 거쳐서 선발되는 공무원, 뭐 이렇게 게이머들이 각자 자기 직업을 정해갖고 그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노는 게 바로 GTA 산 안드레아스 샘플 모드 서버였다 이거지요. 그리고 서버 내 룰을 정하고 유저 간 분쟁을 조정해주며 서버의 관리와 운영을 맡는 관리자도 존재하고요. 인생 모드다 보니까 회화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좀 따라가거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인들과 게임을 하는 게 덜 답답하죠. 2009년 그놈의 영어 답답해하던 한국에도 드디어 샘프의 한국 모드 서버가 등장했습니다. 한국 유저들은 다음 카페를 만들어 소통했는데요. 샘프박 게이머 A씨는 당연히 그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운영진은 열성 유저 A씨를 눈여겨봤겠지요. A씨가 컴공이라는 것까지 알고 나서는 아예 서버 관리와 운영까지 부탁했고, A씨는 얼씨구나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미국에서 이거는 엄청난 유행이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9만 명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도 이 즐거움을 공유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제 서버를 열었던 거죠. 하지만 한국의 게이머이자 GTA빠로서 당연했던 그 선택이 A씨의 인생에 비수를 꽂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9호, 제44조 1항 2호, 2016년 12월 20일 신설.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게임법의 새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리니지 메이플 같은 게임을 개변조해서는 불법 사설 서버를 만들어서 게임머니를 현으로 팔거나 혹은 도박장을 열어서 거액을 빨아들이는 불법 사설 서버 전문업자들을 막기 위한 법, 일명 사설 서버법이 2016년에 이 법이 생기자마자 A씨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GTA5 베이스의 GTA 온라인이 이미 발매된 그 당시 누가 10년도 더 된 GTA 산 안드레아스의 100명 남짓한 철진한 역할극 서버에 관심이나 있었을까요? 특히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도박장 잡으라고 만든 법과 GTA 산 안 한국어 모드 서버가 연결되리라 예상한 사람은 법조인도 게이머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2021년 8월 말 사건이 터집니다. A씨의 GTA 산 안드레아스 사랑은 여전했고, A씨가 그 샘프 한국어 모드
모드 서버의 총관리자였던 그때 소통창구였던 그 다음 카페로 메일이 한 통 날아옵니다. 게임물 GTA 산 안드레아스 불법 사설 서버의 알선 창구로 활용되고 있기에 귀하가 운영 중인 해당 다음 카페의 폐쇄를 요망함. 발신자는 누구? 바로 그 게임물관리위원회. 아프리카 TV의 GTA 인생 서버 방송들이 일순간 사라졌던 바로 그 무렵이지요. 대관이의 사설 서버 단속에 A씨의 모드 서버도 함께 적발된 겁니다. 2021년 당시 A씨는 그 모드 서버의 총관리자였고 그리고 그 밑에 일반 관리자 BCD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드 서버 운영이 불법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A씨는 덜컥 겁을 먹고 곧바로 서버를 폐쇄했어요. 하지만 관리자 B는 이대로 서버를 닫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A씨를 닥달해 결국 서버 파일을 넘겨받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총관리자가 된 B와 일반 관리자 D는 사이가 나빴습니다. 관리자들끼리도 권력 싸움이라는 게 있고 서로가 견제하는 것들이 엄청 심하거든요. 마치 TRPG의 마스터 역할처럼 이런 모드 서버에서는 관리자의 권력이 막강합니다. 룰을 정할 수 있고 분쟁을 판단하니까 현실 세계로 치면 뭐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같은 슈퍼방장인 거지. RP의 룰을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바꾸자.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이 분쟁은 얘가 잘못했네. 거기서 총을 쏘면 안 되지. 얘한테 7일 접불 페널티를 주자. 아닌데 이건 쌍방이지. 둘 다 3일 때려야지. 총관리자 B와 관리자 D의 사이는 점점 틀어졌고 결국 B는 D에게서 관리자 직책을 박탈하고 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B 역시 서버 운영을 그만두면서 C에게 서버 운영과 총관리자 권한을 넘긴 상태였고 그동안 앙심을 품고 칼을 갈던 D는 대관이의 신고 방법을 문의 후 어마어마한 양의 관련 자료를 모아서 경찰에 B를 고발해버렸지요. 제목은 아까의 그 신설게임법 제32조 1항 9호.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미승인 불법 서버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전 총관리자 B는 게임법 제32조 1항 9호에 의해 검찰에 기소됐고 수사가 타임라인을 따라서 막 타고 올라가더니 역시 같은 제목으로 C와 A까지 기소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정말 골 때리는 게요. 고발자 D 역시 함께 기소됐다는 거지요. D는 서버 운영자나 총관리자였던 적은 없지만 마치 음주운전 동승자 마냥 불법 서버 운영에 방조죄로 기소돼버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 새끼 빡친다고 이 수류탄을 깠는데 그게 자기도 같이 있는 방안이었다는 거지요. A 징역 1년 6개월 구형, B 징역 1년 구형, C 징역 8개월 구형, D 징역 6개월 구형. 검사가 때린 구형량은 충격적이었지만 당시 A씨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왜냐? 일단 검사가 때리는 구형량에 비해 판사가 때리는 선고형량이 더 약한 게 일반적이기도 하거니와 해외에는 지금도 수많은 GTA 모드 서버들이 돌아가고 있고 20만 명의 게이머들이 활발히 즐기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 마인크래프트에서도 수많은 비공식 개인 서버들과 그 마크 개인 서버 스트리밍들이 방송되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A씨 자신은 개관이 고지 받자마자 바로 서버 닫았는데 고작 모드 서버 게임 좀 돌렸다고 설마 진짜로 감옥을 가겠어? 설마? 기껏해야 벌금 정도 나오겠지. 검사님은 바빠서 대충 보시고 우리를 리니지 사설 서버 업자로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판사님은 제대로 살펴봐 주시겠지.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C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4명 모두 검사가 기소했던 구형량 그대로에다가 집행유예만 붙어서 나와버린 실로 충격적 판결이었습니다. D는 주범이 아니라 종범인 방조죄이기 때문에 넷 중에 형량이 제일 낮은 거고 A, B, C의 형량이 각각 다른 이유는 그 법이 신설된 2016년 12월 20일부터 서버 총관리자였던 기간을 따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A씨는 불법임을 인지하자마자 손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이 가장 길었다는 이유로 넷 중 최고 형량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변호사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중형을 때려맞게 된 거지요. 그 뭐 휠체어 재벌들 막 전용 형량인 3호 형량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뭐 막 이런 거 가지고서 집에 떴으니 집에 가네 개꿀이네 이런 정서가 좀 있는데요. 집행유예도 법적으로 넣으면 실형이에요. 혹시라도 3년 내에 또 걸리면 원래 형량까지 더해서 이게 가중처벌로 깜빵 간다고. 뭐 하여튼 B와 C는 1심을 인정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요. A와 D는 항소해서 이제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사건이 존나 골 때리는 게 뭐냐면요. 고발자이자 공멸자폭자 D는 2심에서 A씨의 무죄 혹은 감형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왜? D는 방조죄 즉 종범으로 걸렸다 했잖아요. 종범은 주범의 형량에 따라가게 되니까 2심에서 주범인 A가 무죄나 벌금이 뜨면 당연히 종범인 D 자신도 무죄나 벌금이니까 정작 타겟이었던 B는 이미 1심 리타이어 해버렸고 졸지에 머리채 잡혀서 끌려들어온 A를 끌어안고서 제발 선생님이 사셔야 제가 삽니다 뭐 이런 존앤 우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뭐 어쨌건 검사와 판사는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그리고 제보자 A씨는 떳떳하기만 할까요? A씨의 2심 변호사까지 모셔봤습니다. 미엘이 세 글자가 이름이신가요? 네, 그...
그렇습니다. 이게 이름이 세 글자이신 분이고 성이 두 글자이신 분은 아닙니다. GTA 말고도 마인크래프트도 버킷 서버라든가 개인 서버를 하고 계시잖아요. 또 모드를 즐기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마크 개인 서버 즐기고 계신 분들도 신고하고 고발하고 그러면 그분들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 법 위반이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자, 우리한테는 이런 표현으로 익숙합니다. 사설 서버. 뉘앙스부터가 확실히 불법스럽지요. 왜냐? 우리한테 익숙한 사설 서버, 이꼬르 프리 서버는 이런 거였거든. 리니지 게임 모방 사설 서버로 37억 챙긴 일당, 리니지 사설 서버로 19억 불법 수익 올린 일당, 메이플 사설 서버 팔아 1.3억 수익, 선 넘은 게임 도둑질, 메이플 프리 서버 운영해 6억 챙긴 20대들. 뭐 이런 사례들은 법적으로도 게이머 입장으로도 명백한 범죄가 맞지요. 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로 통질서를 저해했으니까. 즉 가짜 서버를 만들어서 유저들을 그쪽으로 빼돌렸으니까. NC 넥슨에 대한 민심이 어떤지는 뭐 둘째치고 어쨌든 그 사업자가 절대 노승인이라고 명백하게 못 박은 미승인 서버였으니까. 그런데 그 유저들은 왜 그 불법 사설 서버에 유혹됐나? 뭐 현질만 하면 아데나 매소 집행건 뭐 막 찍어서 줬으니까. 찍어낸 돈템을 현으로 파는 건 애교였지요. 리니지 불법 서버에서 도박장 운영한 일당 줄줄이 기소. 국내에서 프리 서버 환전상 역할을 한 모씨. 환전한 금액 약 624억 원. 사설 서버 게임 안에서 어떻게 도박장을 열었느냐. 예컨대 이렇게 리니지의 몹들을 가지고 투견장을 열어요. 여기 이렇게 몹별 승률이랑 배당판도 있고 뭐 도박장이야 도박장.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 초창기 린저 씨들은 개경주 다 기억하시잖아. 사설 서버에선 뭐 막 큰일 났다 갖고 개나 버그 배워가지고 아직도 경마해. 제가 또 경마 경륜 쪽으로는 커리어가 좀 있잖아. 마륜정 삼경장이나 청도소 싸움은 세금이나 빡시게 내지. 이 불법 사설 서버 업자들은 아덴 찍어 팔면서 진짜 돈 존나게 벌었을 겨. 여기 노름꾼 배터들 막 드글드글한 거 봐봐요. 완전 뭐 거의 봉일인선달이지 봉일인선달. 사설 서버 하면 딱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어감처럼 기소 때린 검사 양반과 선고 때린 판사 양반들 역시 이런 리니지 베이스로 한 디지털 사설 도박장 판례들부터 떠오르신 겨. 우리나라 게임산업진흥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바다 이야기 시절부터 아픈 역사를 갖고 있고 좀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도박업자가 아니라 일반 게이머들한테도 적용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법원이나 뭐 검찰이나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마치 리니지랑 뭐 이런 게임과 똑같이 취급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더한 게임으로 취급되지 않았나. 2심 담당 이 미에리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 사설 서버법 만든 그 당사자한테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 사설 서버 금지법 만드실 때는 전문 불법꾼들, 사설 네. 서버꾼들을 잡기 위해서 만드신 법이잖아요. 선의를 돌리시는 게이머분들이 이 법에 걸려들어서 1년 6개월을 징역을 받을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하셨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이런 식의 소송전은 처음인데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꾼들이 아니라 임의로 그렇게 돌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사들도 여기를 뭐 고소고발을 한다거나 뭐 처벌 조치를 뭐 한다거나 그렇게 전혀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취지를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건데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사례고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이게 존나 특수한 케이스냐? 일반적으로 당사자인 게임사가 의뢰해야 수사가 시작되는 반면에 이 건은 게임사가 아니라 내부 분열로 운영자가 동료 운영자를 고발한 거니까. 뭐 여튼 이 불법 사설 서버 문제는 좌시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2016년에 신설이 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리니지 메이플 같은 국내 게임들의 불법 사설 서버 때려잡으라고 만든 법에다가 리니지 개경마 투견장으로 수십 수백억을 빨아들이는 사설 맞대기 온라인 하우스장 잡아들이라고 만든 법에다가 GTA 역할 그 한국어 모드 서버까지 싸잡아 묶어버렸다는 거지요. 법률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뒤에 쫓아오는 거예요. 모든 게 사회가 변하고 나서 법률은 가장 보수적으로 뒤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이라는 거는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1심 재판부에서는 입법 취지를 살린 판결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법 문헌대로 해석한 판결이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지 제대로 된 판결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식인 상어 잡으라고 쳐놓은 그물 때문에 애꿎은 멸치들까지 싹 다 죽게 생긴 거고 살인 말벌 잡으려고 뿌린 DDT 때문에 애꿎은 꿀벌들까지 싹 다 죽게 생긴 거요. 식인 상어, 살인 말벌 당연히 잡아 죽여야죠, 당연히. 근데 개들 잡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애꿎은 멸치 꿀벌들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전자닷컴 사태 때 비유 한 번만 더 써먹을게요. 오피스텔의 오피스가 뭡니까? 사무실이지요. 그 건물의 원래 취지가 거주도 되는 사무실이라고. 근데 윤락 오피방 잡겠다고 오피스텔 관련법 꽉 조였다가 원래 목적인 오피스 주인들 영문도 모르고 막 감옥 가게 됐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나라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국내 게임사들 피해를 입는 경우, 이런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GTA 게임이라던가 뭐 마인크래프트라던가 이런 건 사실은 또 국내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국내 온라인 게임들 피해 사례 때문에 생긴 법인데 정작 문제 터진 건 외산 패키지 게임인 거야 지금. 아 물론 뭐 국산이니 외산이니 패키지 싱글이니 멀티 온라인이니 법의 디테일과 판결의 불합리는 뭐 따질 건 따지더라도 법이 바뀌거나 법이 새로 생겼으면 혹시라도 억울하게 싸잡히지 않게 일단 당사자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건 일단은 맞아요. 현실적으로다가 롤 밸런스 패치조차도 바람잘 날이 없는데 인간적으로다가 일국의 법률이 만인에게 무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건데 완벽하진 않을 거 아니요. 셧다운제는 그저 자기 새끼 야밤에 전자오락질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만든 전형적인 졸속악법인데 반해서 이 사설서버법의 경우엔 법 만든 취지와 배경 자체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보자 A씨가 그저 악법의 희생양, 순백의 무죄 뭐 이렇게 맹목적 실드를 칠 생각은 없습니다. 1심의 검사와 판사를 로봇 기소, 딸깍 판결 뭐 이렇게만 단정 지으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 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운영하신 거죠. 그러면은 전체 기간 동안 얼마를 버셨어요? 제 사비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게임 서버를 운영하다 보면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는 인터넷이 차단되기 때문에 서버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 한 20만 원이나 30만 원 정도 되는 호스팅 업체에 이제 서버를 맡겨야 되는데 그 비용이 좀 부담이 돼서 2016년 정도부터는 이제 후원금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리니지나 이런 다른 사건을 보면 그 피해액이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달해요. 근데 저희 의뢰인은 보니까 3년 동안 800인 거예요. 사비로 운영하다가 결국엔 돈을 받긴 받았다고 합니다. 닉변 해주기, 성별 변경 해주기, 그 예전 개댄푸드 마냥 뭐 유저가 텍스처 만들어 갖고 보내면 그 텍스처를 몸에다가 붙여주기 뭐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후원금 쪼로 몇천원씩 받은 거지. 3년 동안 800만원 남짓 돈이 들어온 거니까 월 평균 22만 2천원 꼴로 후원 받은 거예요. 평균 월 3습도 안 되는 돈 벌어서 월 3습짜리 서버비 낸 거예요. 리니지를 모방한 불법 사설 서버를 만들어 게임머니 판매로 37억여 원을 챙긴 일당,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니 37억을 헤쳐먹어도 꼴랑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인데 서버비 내려고 월 30꼴로 받고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이야. 근데 나쁜 길을 빠지실 수도 있었잖아요. 뭐 사실 리니지 사설 서버를 만들어서 수십억을 땡기실 수도 있었는데 왜 돈 안 되는 GTA를 하셨습니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메이플 사설 서버를 하거나 리니지 사설 서버 하거나 아니면 뭐 요즘 유행한 오버워치나 노래 핵 같은 거를 만들고 돈을 벌려 하면 벌 수 있었겠죠. 저는 애초에 그런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고 순수하게 이 게임을 취미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불법 사설 서버고 어디까지가 개인 모드 서버냐? 지금까지는 영리성에 대한 부분을 따져봤는데 또 하나 그 판단 기준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본작 게임사의 용인 범위입니다. 리니지 메이플의 사설 서버는 더 따질 게 없었지요. NCNEX는 절대적으로 불허한다고 명백히 고지했다 했지요. 그래서 NCNEX는 그것을 모드 서버가 아닌 불법 사설 서버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NCNEX는 그들을 모딩, 모더가 아닌 불법 개변조업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장이나 MS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공식 사설 서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인크래프트 약관 내에서도 이런 사설 서버들에서 심지어는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기준까지도 마련을 해놨고요. 그런 것들이 마인크래프트의 하나의 문화이자 유저들이 컨텐츠를 즐기는 방식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그렇다면 제보자 A씨의 샘프 같은 역할극 모드 서버에 대한 GTA 개발사 락스타게임즈의 공식 입장은 어떨까요? 롤플레이 서버는 허용됩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호적인 방식을 통해 롤플레잉 서버가 계속해서 번창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호적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지요. 더 정확하게는 이 우호적 무긴 정도의 온탕에서 확실한 장려 정도의 열탕으로 온도계 표시가 확실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GTA의 주인 락스타는 올해 2023년 8월에 그들이 자랑스럽고 함께할 미래가 기대된다 라는 공지와 함께 CFXRE라는 개발팀을 인수했어요. CFXRE는 5M을 만들고 운영하는 팀이거든요. 5M은 또 뭐냐? GTA의 모드 서버 구 동 프로그램이자 커뮤니티거든. 그러니까 락스타는 모드와 비공인 개인 서버에 대해서 확실한 장려 노선을 공식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뭐 아쿠도 그럴 것이. 리니지 메이플 같은 부분 유료화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는 NCNEX한테 10원 한 장 떨어지는 것도 없거니와 나아가 호객님 지갑에 엉뚱한 빨대가 꽂혀버리는 건데 GTA 싱글 패키지는 일단 돈을 주고 사야지만이 모드지를 하든 역할극 서버를 돌리든 뭘 해도 할 수 있잖아. 최소 무긴, 최대 공생 이런 관계를 락스타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물론 락스타도 너무 선 넘은 모드 질에는 손을 대려고 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 오픈포 모드 툴이라고 막 아예 뭐 물리엔진을 넘어서 맵 변조를 넘어서 그냥 핵심 파일까지 건드려버리는 핵 수준의 보안 문제선까지 가버리니까 금지각 받다가 결국 철회한 적이 있긴 했었지. 어쨌든 이 CFX-RE가 인수되고 나서 피셜 공지가 떴어요. 그러니까 모드 서버 상업적 이용의 금지 조항이 공식화된 건데, 근데 실제로 GTA 모드 서버라고 100% 다 착한 것도 아니고 일부 영리적 목적의 사설 서버도 숨어있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딱 정식으로 락스타에 인수된 김에 모드 서버에선 뭐뭐가 안 되는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선 긋고 가자 이거지. 가차 장사 금지, 게임머니 현질 판매 금지, 타 브랜드와 콜라보 상업질 금지, NFT 코인질 금지. 그러니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아예 각잡고 장사질을 한다거나 락스타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모드 서버의 상업성을 용인한다는 입장인 거야. 그러니 AC 케이스는 여기에 저촉되는 게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이 사건에 고발이 들어간 2021년 당시에는 확실한 장려 단계 이전에 우호적 묵인 단계였던 거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는 락스타가 묵인 허용한 서버였지만 공식적으로는 락스타가 승인한 서버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이 지점이 바로 한국게임법의 특이성이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글로벌 스탠다드가 블랙리스트 방식, 즉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는 방식이라면 한국의 경우엔 화이트리스트 방식, 즉 허락한 것 빼고는 다 안 되는 방식인 거야. 응, 개건이에 등록 안 돼 있음. 응, 빼박 범죄. 응, 판례 보니까 사설 리니지 같은 거 하면서 판검사 양반은 평면적 판단을 해버린 거고. 자, 1심 판사봉은 이미 천장을 쳤습니다. 설마 진짜로 2연 천장이 뜰까요? 법이라는 그물을 제대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 그물을 제대로 휘두르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법 그물에 허술한 코를 메워줄 게임 판례도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뢰인 분뿐만 아니라 이제 게이머들이 지금 다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이해해주고 인지해주시고 그러면은 좋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또 이게 좀 사회가 좋게 영향력 있게 가지 않을까. 좋습니다. 한번 주식백화 타고서 2심 한번 뒤집어 보죠. 사설 서버를 통해서 불법적인 영리 활동을 하는 거라면 근절이 돼야 되고 당연히 규제가 돼야겠지만,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게임을 즐기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 거고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즐기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사법부가 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좀 잘 이해하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식백과 좆됐고.